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제트기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A4 용지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용지를 영상과 같이 반으로 접었다가 펴드세요. 다들 비행기 접어보신 경험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접는 제트기는 상당히 쉬우니 재밌게 접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실선을 기준으로 위라인의 좌우측을 중간 실선과 만나게 접어두세요. 오늘 접을 용지를 준비할 때에 이왕이면 얇은 용지를 준비해두세요. 두꺼우면 접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래 부분도 영상과 같이 접어두세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오늘도 상당히 빨리 접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양이니 기대하며 접어봅시다. 다음은 용지의 좌우측 꼭지점이 위 꼭지점과 만나게 접어서 마른 모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영상과 같이 용지를 뒤집어 두신 후 마른 모의 중간 부분을 찾아두기 위해 영상과 같이 살짝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나온 중간 부분을 영상과 같이 양쪽 꼭지점이 만나게 접어주세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접었던 공 만들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색종이를 영상과 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제가 가리킨 그 꼭지점이 지나는 라인을 따라 용지를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다 되시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트기의 날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꼬리 부분인데요. 영상처럼 중간 부분을 살짝 벌려서 꼬리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잡아주세요. 날려보고 싶지만 집이 협소한 관계로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의 집에서 즐겨보세요. 찻잔! 저와 동일한 모양이 나왔다면 오늘의 비행기 만들기 완성이에요. 영상을 보며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